그거 하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커버 메이크업을 해볼게요. 다음 번만 베이스가 다르니까 오늘 원데이 양이 태어났으면 해주세요. 뭘 이렇게요? 푸다 밝은 피치 톤 이용해서 한번 깔아볼게요. 오늘 다 썼네. 핑크 톤이 조금 느껴지는 이런 베이스를 이용해서 파운데이션을 깔아주면 생긴 너무 화사한 거에 집중하면 화장이 꽂히지 않도록 스펀지를 이용해서 꽂히시면 괜찮은 있는 베이스가 됩니다. 아, 점점 300카드 같습니다. 이렇게 발랐는데 300카드 안 되시겠죠? 얇게 파우더 처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본인이 펜슬을 갖고 입으시면 펜슬 해도 되는데 저는 섀도우로 하는 계열이 더 편해서 좀 내려가 보이고 싶으면 이 위쪽 라인을 살짝 채워주시면 돼요. 눈을 좀 더 아래로 내려가 보이네. 뭔가 숨을 못 쉬겠어. 아니야, 괜찮아. 노메타. 드라마에서 아이유 씨는 혈관이 없는 아이시라고 생각하더라고요. 이분을 조금 작아갖고 이렇게 살려준 육체가 있는 피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잠시만요. 띵이라는 거 노력해 주고요. 앙증 맞으셨나요? 속눈썹은 타진 않죠? 생각보다 자극적으로 안 쓰는 것도 많은데 이거 잘 쓰면 되게 잘 되거든요. 안 올라가는 그쪽이 딱 올라갈 수 있어요. 제가 거울 한번 보시면 세상에 바짝 올라가는 속눈썹이 있을 것 같아요. 미쳤다. 유빈 같다. 아이유 씨 아이라이너처럼 언더로 그릴 거니까 속눈썹 빼지 말고 금방만 조각으로 잘라놓은 속눈썹 중간에 자르는 게 불편하시다. 속눈썹 제 속눈썹 처음 저거 뺄 때 어떻게 돼요? 속눈썹까지는 완성이 됐고 스냅볼이 이번에 약간 내려갔는데 말면을 그릴 때는 아이비를 살짝 잡은 다음에 하시는 게 제일 예뻐요. 어때요? 스냅볼인가요? 순한 것 같... 고개를 살짝 쓰고 눈만 너무 미루네요. 무섭죠? 귀신 비니했어. 구창성 제가 1년 동안 메이크업 한 15만큼인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눈두덩이도 조금 붉은색이 있는 것 같아서 살짝 한 번 더 넣어볼게요. 블러셔 약간 차가운 핑크 톤의 블러셔를 자주 바르시는 것 같더라고요. 아이유 씨 앙증맞은 느낌을 살짝 살릴 수 있게. 우선 미스를 바르기 전에 배낭에 패딩을 한번 써볼게요. 패딩은 준비하겠네. 패딩은 턱부터 얼굴 감싸주시면 깎고 싶으니까 볼터치도 깎으시는 거 아니에요? 근데 뭔가 설리 눈 모양 같아요. 오, 그게 됐다. 아니, 이거 제가 편집할 건데. 아이유 씨의 입을 블러셔에 맞춰서 찬 미니. 눈화를 하시는 거예요. 미니는 먹는 게 아니에요. 바르는 거예요. 입이 굳었어요. 입술이 굳어가지고. 아, 내가 립밤만 안 바르겠구나. 립스틱은 레드핑크의 약간 글로시한 제품이랑 다르고 아이유 씨의 그 입술의 포인트는 동그란 입술상이죠. 아이유 씨의 매력성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. 근데 여기에 살짝 적이 하나 있어요. 나 이거를 한번 살려볼게요. 다른 점들은 가려볼게요. 호텔을 사러 가시는 아니 근데 느낌이 있어. 우리 포인트 살려서 잘했어. 저희 인사가 있는데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어떻게 하셨어요? 혹시 보셨어요? 구독, 좋아요는 사랑이래요.